할렐루야. 반갑습니다. 성경을 해보는데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인데요.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.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.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뉴저지 교회 24기를 섬겼는데 벌써 32기니까 7년이 지났네요.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뿐만이 아니고 세상하고 분명한 브릿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저는 세상과 연결된 좋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이민자 보호교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.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드리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교회마다 이민법 때문에 신분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그런 분들 진짜 속으로 끙끙하고 말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분들을 신분이 있는 분들이야 뭐 관심도 없는 일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.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. 아멘.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다 좋죠.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브릿지를 통해서 저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또 연합운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. 희생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동원돼야 되고 거기에 녹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연합사역에 오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분들입니다. 여러분들의 눈물과 수고와 준비를 주께서 기억하실 줄 알고 이것이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와 또 이민자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이 좀 더 홍보가 됐으면 저도 처음 알았으니까요.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도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알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